승진이나 개업 축하 선물로 소나 오분제는 가장 품격 있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귀한 만큼 받은 사람도 신경 써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이내 수세가 약해지고 결국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무실에서는 소나무 분재가 왜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소나무는 항상 우리 곁에서 사계절 변치 않은 푸르름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불굴의 사업가 정신으로 비춰지므로 개업하신 사장님이나 승진하신 상무님이 소나무 분재를 선물 받으면 참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나무에 관심을 갖고 틈틈이 관리하지만 이내 바쁜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나무를 돌볼 여유가 없어지고 또한 소나무의 생육 특성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시간이 갈수록 점차 소나무의 수세가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같이 선물 받은 관역식물은 아직도 생생한데 말이죠. 소나무가 사무실에서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조량 부족으로 광합성을 하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가 됩니다. 광합성이란 빛 에너지를 ATP와 NADPH로 전환시키는 반응이며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납니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된 거지? 다시 할게요. 광합성은 나무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한 영양분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는 이 태양에너지가 감소함으로 영양분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내에서 많이 키우는 관역식물의 잎과 소나무 잎은 생긴 모습이 크게 다릅니다. 넓고 큰 관엽식물의 잎은 빛의 양이 적어도 받는 면적이 넓어 생존에 필요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반면 소나무 잎은 빛을 받는 면적이 좁아 빛이 적으면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소나무는 바람을 맞지 않으면 생체 리듬이 무너집니다. 바람은 소나무 잎이 증산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증산작용은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하여 수분이 증발되는 작용으로서 체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뿌리가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당기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바람이 없으면 증산작용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마치 사람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맞춰진 온습도입니다. 사계절 내내 사람에게 맞춰진 실내 환경은 계절 따라 생육하도록 태어난 소나무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늘 푸른 소나무도 사실 봄, 가을철에는 왕성하게 성장하고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스스로 생체 리듬을 저하시켜 휴식을 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사계절을 느끼지 못한 소나무는 결국 건강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무의 신진대사량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나무 크기가 작아지면 필요한 생체 에너지도 감소하여 실내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cm 이하 크기의 소품 분재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리가드는 도심 생활 속에서 소나무를 가깝게 접하실 수 있도록 소나무를 실생에서부터 소품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올해 파종하여 키우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작년에 파종한 2년생 아이들입니다. 3년생 이상 아이들도 소품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작아도 소나무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단역 등 계절별 작업을 통하여 수영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트 하나하나 건강하고 멋진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케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